안녕하세요, 수연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금화신당입니다. 네, 오늘 시간은 음력 2월 영동달에 대해서 영동달에 대해서 레이즈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매년 2월 음력 2월 영동달에는 제주도로 기도를 다녀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 갔다 온 그 기도 에 대해서 또 재미난 일들도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이 영동달이라는 게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맞습니다. 혜원당이 잠시 잠깐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영동달은 이제 바람달이라고 해서 네. 영동 할머니가 바람을 몰고 오는 영동 할머니가 지난해에 있었던 묵은 것은 가져가시고 새로운 기운을 이렇게 열어주시러 씨앗을 뿌린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씨앗을 뿌리면서 먹을로 이불로 맞습니다. 가지고 들어오시는 그런 달을 영등달이라고 합니다. 네. 제자들한테는 또 이 영등달 할머니가 오셔서 영등 할머니가 오셔서 예, 용연들아 지난해에 지나간 해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올 한해는 또 어떻게 또 내가 열어줄 것이냐 저번 작년에 또 잘했으면 잘 열어줄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거 모르고 있으면 또 예끼노마 바람 타고 오시는 분이시니까는 네. 바람으로 후 다 쓸어갈 수도 있고 아니시면 또 바람 따라 또 많이 또 열어주실 수도 있고 제자들한테는 정말 이 음력 2월이 또 굉장히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시작하는 달이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마무리하고 네. 시작할 수 있는 재정비를 하는 달이니까 네. 그리고 이 영동 할머니가 굉장히 많이도 가지고 오시지만은 한꺼번에 또 걷어갈 때에는 우리 또 인간 마음에서 또 제자들의 마음에서 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약한 마음, 다르지 못한 마음, 야린 마음 그리고 또 못된 마음 쉽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또 모든 걸 또 걷어갈 수 있는 그런 야, 아주 무서움이라고 하십니다.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일 무서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는 뭐가 나은가 보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자 무서워요. 그런 거를 갖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냥 한꺼번에 확 또 이렇게 날려버릴 수도 있는 맞죠. 그거 우리가 더 열심히 밀어야죠. 그래서 맞죠, 더 열심히. 제자들이 이번 달은 특히나 더 맞습니다. 천심으로 더 기도를 해야 되는 달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지나온 무거운 것들을 또 많이 또 깨닫고 조금 더 활전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영동달에는 왜 우리가 이사도 하지 마라, 맞습니다. 물건도 사지 마라, 들리지도 마라, 부수지도 마라, 고치지도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이 영동달 안에는 다 들어있거든요. 네,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움직이지도 많습니다. 마라, 뭐 하시잖아요. 네. 이 달에는 우리가 어쨌든 많이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달이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말씀도 있는 것 같고 뭐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는 영동 할머니가 오시면은 진짜 무섭다. 맨 처음에 제가 바람을 맞았고 그 다음에 비도 맞았고 그리고 그 비가 우박이 되는 것도 우리는 진짜 눈으로 예. 다 경험을 예. 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눈이 녹지 않은 그걸 밟고 500산 500장군 날이 올라갔잖아요. 안개도 보고 네. 안개 속을 갔다가 어느 순간에 하고. 걷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가려서 안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서 모든 걸 다 받고 거기서 제자들이 나름대로 또 많은 걸 또 느끼면서 딴 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저희가 또 많이 느끼고 깨닫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오는 그런 기도였거든요. 맞아요. 저한테는 자연에서 네. 보여주는 것들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진짜 신기하고 네. 소중하고 진짜 우리가 눈으로만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도 신들은 다 우리한테 알려주고 보여주시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 영동달에 저희가 알 수가 있었죠. 저희가 이번 제주 기도에서 매해년 가던 기도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봤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밝은 날도 있었고 비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또 그리고 뭐 쌀쌀해지고 그 눈을 밟은 때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제주에 사계절을 다 느끼고 오는 기도였어요. 저희 맞아요. 같은 경우는 근데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그날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전부 막 쓰고 가고 있는데 이제 물건을 넣는다고 저희가 트렁크에서 정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정리를 하는 도중에 제가 우산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트렁크가 저절로 닫히는 겁니다. 누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트렁크에 빨려 들어가듯이 몸을 막 구겨 넣어서 들어간 가서 모두 놀랬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접어가신 건지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너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접어킨다 보여주신 거죠. 제 우산이 다 부서지고 제가 이렇게 구겨서 들어갔던 기억이. 근데 사람은 멀쩡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듯이 그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할머니가 치마 폭 속으로 싹 이렇게 감싸서 잘 못하니까 아르라고 찌그러뜨린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나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맞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찌그러뜨렸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트렁크가 왜 그렇게 잘못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못해가지고 할머니가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차에다가 콕 잡아서 그걸 이제 너무,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더 열심히 하라고 할머니는 계속 이렇게 바람을 불고 계시네요. 이렇게 바람을 오늘 해왔다. 이제 원래 열심히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한테 많이 오셔서 그렇게 찌그러뜨려 가면서라도 그래도 깨닫고 가시라고 맞습니다. 깨닫고 가라고 이렇게 와서 그래도 알려주시니까 저는 그때는 좀 당황했지만 지금은 신기하고 감사한 경험이었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제주도 기도, 영동단에는 제주도 기도를 가고 비를 맞고 기도를 하고 그 비 속에서도 저희가 느끼고 깨우치고 막 평상시 같았으면 그 비 맞겠습니까? 맞아요. 맞지? 물이 쩌벅쩌벅한데 그거 맞겠냐 말이죠. 그래도 그 비를 맞으면서 이 더럽고 이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땀은 안 더럽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없다면 거짓말이고 그걸 다 씻겨 내려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이 염동 할머니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시다. 저희 제자들한테는. 근데 이 할머니가 언제 왔다가 언제 올라가시는 건지 또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할머니는 보통 음력 2월 초 하룻날 오셨다가 보름날에서 20날까지 계시다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씨앗 받고 싶으시죠? 저희는 씨앗 많이 받아 놨거든요. 좀 주세요. 안 되죠. 안 돼요. 뒤에 갖고 있다가 이렇게 갖고 아니, 있다가 아니 여기 좀 나눠서 기원들을 갖다가 오늘 신청하신 분이가 수련당도 더 많이 받았고 회원당도 많이 받았고 전 100%입니다. 우리 100%예요 이제. 네, 그래서 저희가 갑진년 올 한해는 저희가 조금 더 새로운 소재도 많이 가지고 나오고 좀 더 재미있게끔 할 테니까는 오늘 저희 기원도 좀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많이 받아가세요. 구독을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뾰로로 우리가 원래 제자들입니다. 짠! 오! 어떡해. 나는 잠시만. 오반기는 빨간색이 나올 때까지 뽑아야 돼. 짠! 그런 겁니다. 어떡해. 그 마신다면 잘못한 게 많은가 봅니다. 그런가 봅니다. 이거는 맑게 닦고 이렇게 닦아준다 했죠? 바로 주거든요. 그렇네요. 바로 주셨네요. 할머니께서. 정말 짜잔. 안 나옵니다.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욕심이 좀 많거든요. 이거. 이거는 해야겠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진짜 시심으로 동자야. 이제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우리가 열심히 또 노동자 끝까지 한 짜자잔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이거는 동서남북 문야라서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깃발입니다. 예, 저희가 아무래도 영동탈이 되니까 또 애기씨들도 제주 갔다 와서 우리 애기씨들도 만나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깨살도 많아지고 기운도 맑아서 좋아지고 그래서 올 한해 이제 시작을 잘한 만큼 갑진년 한해 우리 모두 화이팅! 그래서
많이 기운 받아가시고요. 네. 일단 한 해 조심할 거는 많이 조심하시고 시작하는 일이 있으시면 용동딸 이렇게 잘 지내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